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천태종 2대종정을 역임한 대충대종사 열반대제가 봉행됐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4부 대중이 함께하며 대충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청주 BBS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태종 제2대 종정을 역임한 대충대종사. 8일 대충대종사 열반 28주기를 맞아 단양 구인사에서 열반 대제가 봉행됐습니다. 코로나19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속에 진행된 달의제에서 사부대중은 코로나19 극복 등 국태 민안을 발언하며 대충대종사전에 헌화 분향했습니다.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대종사님을 열반을 기리는 이 인연으로 종도 개인의 개인은 물론 종단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 그리고 시방 제국토의 복덕으로 이어져서 질병이 종식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사부대중은 한평생 자애와 엄정함을 실천한 대충대종사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종사께서 유촉하신 대로 모든 천태불자가 각고 정진에 몰입하고 대자 대비에 화신이 되어 천수천안으로 세상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특히 이날 열반대제에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참석해 대충 대종사전에 헌화 분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또 민족 문화가 여기에 참 숨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불심이 깊은 또 많은 신자분들이 오늘 열반대제 또 행사차 오셔가지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해서 힘이 납니다. 네. 너무 아주 주변 이 숲과 또이 사찰과 또 우리 신도들의 불심과 이런 것을 모두 함께 보게 되니까 아주 정말 잘 왔다. 왜 진작에 오지 못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전 총장은 열반대제 참석에 앞서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을 예방하고 상월 원각 대조사 전에도 참배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한국 불교가 나라의 그 안위를 기반으로 해서 그 종교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에서 우리 한국 불교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심이 깊은 우리 많은 신자분들께서 국가가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고 국가의 안위를 많이 걱정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그 어느 때보다 혼란의 연속인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충 대조사의 자애로운 가르침을 되새겨 실천할 때입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